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레이스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 복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달 말 허리케인 헐린에 이어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휩쓸고 지나가며 쑥대밭이 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장 바이든 행정부의 허리케인 대응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예산을 불법 이민자에게 쏟아붓느라 허리케인 피해자를 지원할 돈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Has not done what you're supposed to be doing,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North Carolina. They've let those people suffer unjustly. 통상적으로 대형 자연재해는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즉시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정신 차리고 이재민을 도우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last few weeks there's been a reckless, irresponsible and relentless promotion of disinformation and outright lies that are disturbing people. Former President Trump has led the onslaught of lies.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NBC가 해리스 부통령이 밀턴 대비 상황 확인차 전화를 걸었지만 디센티스 주지사가 받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디센티스 주지사가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디센티스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he height of the emergency situation is just utterly irresponsible and it is selfish and it is about political gamesmanship instead of doing the job that you took an oath to do, which is to put the people first. No, I didn't know she called me. I saw that, but I was not aware of that. 허리케인은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대응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예정됐던 독일과 앙골라 순방을 변경했습니다. 이때 추가 지원을 요청하려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